일단 우리가 할 거를 한번 알아볼게요. 여기에 아 죄송합니다. 참 그 전에 그 우리 맨 마지막 문제 요거 있었죠? 요거 SSH에서 제가 한번 루트 접속을 해볼게요. 자 버추어박스 켜고 나 여기 중단됨이라고 나와있네요. 네 요거를 네, 떼어낼 수 있도록 시작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푸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. 푸티를 켜고 여기서 여기 엔터를 한번 딱 쳐주고 이제 이거 빠져나가고 여기 보시면은 네 SBS ST 잠깐만요 이렇게 돼있죠? 이거를 루트로 바꿔볼게요. 루트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랑 여기는 웬만하면 똑같이 쓰는게 좋고요. 여기서 저장을 하면은 새로운 패턴이 하나 더 생깁니다. 이렇게. 그쵸? 자 루트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? SBS 123414 한번 들어가자요. 들어가지고 자 또 보세요. 이거랑 똑같은 게 이거죠. 파일질러 들어가서 사이트 관리자에서 네, 새 사이트에서 루트의 리눅스 요건 여러분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만 적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SFTP 이게 SSH예요. 22번과 상호작용하는 그 네 그쵸 127.0.0.1 그 다음에 포트는 22번인데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보이시나요 여기? SFTP라고 해놓고 지금 SSH라고 해놨죠. 네. 자, 그 다음에 루트를 해볼게요. SBS 123414 그러면 루트 권한으로 들어가 지지 않네? 아, 됐다. 됐네요. 자 여러분 제가 여기 들어가서 이 폴더 지우는 거 가능할까요? 불가능할까요? 가능합니다. 왜냐? 저리 지금 루트거든요. 네. 그 다음에 자 에디트 플러스 여기서 FTP 설정 추가해서 요거를 루트 리눅스 127.0.0.1 루트 패스워드는 SBS 123414 자 고급 옵션 들어가서 여기 SFTP 보이시죠? 이게 SSH예요. 네, 여기서 확인 한 다음에 자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? 잘 되죠? 자 여기서 제가 한번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웹에 들어가서 사이트 1 들어가서 퍼블릭 들어가서 여기다가 새로 작성에다가 저는 sub1.html을 엔터 쳤어요.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안녕이라고 써볼게요. 안녕. 참고로 파일 뭐냐 여기 인코딩이 나오는데 네 무조건 UTF-8로 맞추면 돼요. 그러니까 딱히 여러분이 뭘 안 하셔도 UTF-8이 됩니다. 왜냐면은 맨 처음에 이거 도구 들어가서 기본 설정 들어가서 네 파일 누르시고 이거 설정하는 법 다 했었어요. 이거 누르고 UTF-8 누르고 이거 다 체크 4개 체크한 다음에 이거 다 체크하고 정확하게 이거 딱 이렇게 쓰시고 확인 누르고 적용하면은 되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보니까 UTF-8이 아니다 그러면은 문서 들어가서 파일 인코딩에서 인코딩 변환해서 이걸 바꿀 수 있어요. 안시로 바꿔서 저장하면은 여기가 안시가 됐죠? 이렇게 네. 요거를 네, 이거 되게 유용합니다. 이거 인코딩 바꿀 때 문서 인코딩 변환 참고로 저는 에디플러스 정품 사용자예요.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요 파일 만들었죠? 요 파일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. 웹에 사이트 1 들어가서 퍼블릭 보시면은 ls-빼기 여러분 LL이 뭔지 아시죠? LL이 자세히 보기예요. 근데 보시나요? 이게 소유권이 누구예요? 왜 그렇게 써요? 루트로 들어갔으니까. 네. 그리고 여러분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루트 패스워드로 외부에서 들락날락 하다가 루트 패스워드의 아이디를 어떤 그 키보드 그 기록이 다 되는 그런 그 해킹된 PC에서 내가 PC방에 가서 했어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루트 털리겠죠? 루트 털리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. 근데 여러분이 뭘로 접속했다? 아, 물론 우리는 지금 SBS ST 계정을 패스워드를 똑같이 쓰지만 여러분이 SBS ST 이 계정으로 들락날락 하다가 털렸어요. 그럼 뭐가 가능해요? 재빨리 루트로 들어가서 뭐예요? 이 계정 날려버리면 되는 거예요. 이 패스워드를 바꾸거나 이해되시죠? 결국에 뭐다? 루트로 접속하는 거는 정말 마지막에 해야 돼요. 근데 지금 허용이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설정을 하겠습니다. 설정을 할 거예요. 잠깐만요.
찾아보면 있어요. 네, 금방 나와요. 해볼게요. 여기 들어가서 여기 다시 한번 요거 여기 있어요. 여기 ETC에 SSH에 SSHD config 요 D가 네 그 데몬을 의미하는데 이 데몬은 윈도우의 백그라운드 서비스랑 똑같은 거예요. 아무튼 여러분 SSHD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푸티 되는 거 아시죠? 네. 자 이거를 설정 들어가겠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보면은 검색을 해볼까? 없을 수도 있는데 없네. 잠깐만요. 퍼밋 여기 있다. 여기 보이시나요? 퍼밋 루트 로그인 예스. 이게 보이시나요? 이게 뭐예요? 루트 로그인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허용할 거다 라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? 지우고 이거를 노로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은 이거를 원본을 남겨둔다는 의미에서 얘를 컨트롤 이거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인서트 그다음에 엔터 치고 우클릭 눌러도 되고요. 쉬프트 인서트 아이고 하신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해요? 노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그럼 바로 적용될까요? 제가 지금 루트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쵸?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현재 유지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? 아직 이게 반영이 안 됐죠. 항상 반영하는 건 뭐예요? 수도 systemctl restart 이번 뭐라고 해야 돼요? sshd 네. 그쵸 sshd 하면은 됐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얘를 껐다가 이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다 꺼. 자, 꺼보겠습니다. 푸티해서 요거 로드 한 다음에 오픈 SBS 1344 그쵸 보이시나요? Access Denied 보이는 거 그쵸 여태까지 현재 열려있는 세션까지는 들어갔는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지금 패스워드 제대로 했어요. SBS 123414 안 되죠? 그럼 해커가 뭐예요? 이렇게 아무리 루트로 해서 아무리 시도를 해도 어떻게 한다? 패스워드가 맞아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. 이해 되시나요? 그리고 또 다른 의의가 있습니다. 잘 보세요. 만약에 여러분이 리눅스를 좀만 배운 사람이라면은 모든 리눅스에는 루트 계정이 있는 거 아시죠? 이해 되시나요? 여기까지? 그럼 여러분은 뭐만 알아내면 돼요? 해커 입장에서? 여러분이 해커라고 하면은? 그쵸. 루트 패스워드만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, 루트가 막히면 여러분은 몇 가지를 알아내야 되죠? 이 사람이 사용하는 아이디와 뭐예요? 뭐까지 알아내야 돼요? 비번까지 알아내야 돼요. 난이도가 두 배 상승하는 건가요, 이게? 두 배 수준이 아니죠? 네. 그러니까 루트의 그 원격 접속은 막는 게 좋아요. 이게 루트의 원격 접속을 막는 거였습니다. 자, 이거는 제가 적어 놓을게요. 다음에 방화벽도 이거를 그냥 한번 적용해 놓고 잠깐만요. 네. 아 요거는 이제 수업 페이지 적어 놓을게요.